안녕하세요.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. 오늘 브이로그 같은 형식으로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구독자 이벤트, 이번에 당첨되신 분들에게 이런저런 것들을 좀 쌓아봤는데요. 여러분들이 익히 알고 계신 이게 만두 파우치입니다. 안에 있는 내용물들을 좀 보려고 하다가 너무 여는 티가 많이 나서 그냥 전 열어보지도 않았어요. 이거 좀 치워드릴게요. 이상한 바지가. 또 이게 제가 요새 스타벅스를 자주 가는데 일본에만 있는 도쿄 로스트라는 게 있습니다. 이건 드립커피예요. 컵에다가 고정을 시켜서 뜨거운 물을 부으면 마실 수 있는 커피입니다. 저는 먹어본 적이 없지만 6개 정도 들어있는 것 같아요. 파우치랑 커피랑 제가 또 편의점을 좀 털었는데 이 사탕은 제가 먹어봤는데 너무 맛있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자주 먹는 바움쿠엠 빵입니다. 프랑스산이에요. 유통기한이 한 달보다 더 넘게 있어서 주로 소포를 보낼 때 자주 넣는 상품 중에 하나입니다. 맛있고 부드럽고. 그리고 이것도 빵인데 왜 빵을 자꾸 넣었냐 하면은 맛있어요. 한번 먹어보시면은 아실 겁니다. 얘가 왜 보냈나 하실 겁니다. 이것도 유통기한이 한 달이 좀 더 넘게 있어서 제가 자주 먹는 감자 과자인데 맛있어요. 만두 파우치와 그리고 제가 주로 먹는 이 커피 그리고 과자랑 빵, 사탕 해서 여러분들 이번에 당첨되신 분들에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좀 시간이 오래 걸렸죠? 한 달 걸렸나? 그때 2만 명 이벤트였는데 2만 1,000명이 되고 있거든요? 1,000명이 구독자가 늘어나는 도중에 게을렀어요. 부지런한 게 빨리 보냈어야 되는데 여러분들 품으로 무사히 가기를 바라면서 다음 구독자 이벤트 때도 많이 참여해 주시길 바라면서 저는 다른 영상으로 라이브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감사 인사를 담아서 손으로 편지도 한 장 썼습니다. 구독자 여러분들, 찐만두 여러분들, 앞으로도 많은 관심, 많은 응원, 많은 사랑 부탁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